산천어 축제 오늘 첫 개막식입니다. 여기는 지금 사람들 썰매 타는 곳이에요. 요즘 신식 썰매, 이렇게 말처럼 뒤에 엄마가 끌어주면 애들이 타서 쭉 가는 겁니다. 자,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아이고, 저거 뭐야? 아이고, 여러분, 가래떡구이. 가래떡구이 맛있겠네. 배고픕니다. 맨날 썰매 타는 것도 있고, 이쪽 라인에는 이제 산천어 낚시하는 곳입니다. 자, 산천어 낚시하는 곳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입구에는 입장료가 내야지 확인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족 썰매는 10,000원. 세계 썰매도 10,000원. 그리고 어린 썰매도 10,000원. 아, 다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어른 썰매 1위는 5,000원. 그 마이카가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썰매 가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여기는 지점부리. 여기 뭐 우리가 그때 뭐 핫도그도 먹고 뭐 오뎅도 먹고 이것저것 많이 먹었던데. 여러분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어? 아? 여기는 스케이트 타는데 이렇게 짜릿짜릿 스케이트장. 몸놀이는 쉼터인데요. 이거는 외국인 종용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외국인분들 불편하지 않게 기다리지 않고 따로 줄 서는 데도 있고 따로 몸놀이인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어른 낚시터도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종용 산천어 구이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외국인 종용. 우와, 산천어 구이터입니다, 여러분. 우와, 죽입니다. 장작 벗어. 아이고, 장작 가져가고 싶네요. 아이고, 여러분, 끝내줍니다. 장난 아니죠. 여기는 산천어 구이. 사장님들 이렇게 맛있게 구워주십니다. 끝내주죠. 우와, 이 산천어 잡아온 거. 호일에 싸서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아이고, 이건 뭐야. 겁나 멋있네요. 산천어. 산천어. 우와, 끝내줍니다. 우와, 여러분, 이거. 나도 이거 타고 싶다. 미끄럼. 미끄럼, 이거 타고 싶다. 저쪽 내려오는 거.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아, 재밌겠다. 우와, 재밌겠다. 끝내주죠. 우와. 저기에 사람이 안에 있어가지고 무슨 공 굴리는 거 있지? 그거예요. 저기는 사람 별로 없어. 땡겨줄게요. 저거 공.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 굴러주는 거. 낚시 하러 가야지. 뭐 이렇게 오래 걸리니? 니 오는데. 기다리라고. 금방이야 이거. 빨리 와. 야, 바보야. 밥부터 먹자. 밥 먹고 빨리. 낚시해야지. 그래, 이쪽으로 가자. 한번 이쪽까지만 보여주면 돼. 활 쏘는 것도 있고 맞추는 것도 있고 요즘 현대식 게임으로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어렸을 적에 오줌 싸면 이거 머리에 썼잖아. 빨개 벗겨 갖고 나는 걸고 다녔어 여기다. 이렇게 가방으로 왜 애들 안 다쳐요? 안 다치게 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어서 오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갑시다 여러분. 뻔뻔. 우와, 얼음 나라다. 우와, 침실 공개. 얼음 침실인데? 얼음 침실. 얼음 펜션이구나. 얼음 펜션이요? 얼음. 우와. 얼음 펜션 여러분. 여기 소파. 산천어 축제는요, 보시다시피 5일부터 시작해서 2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 하천에서 숙박하면 밤낚시, 평일 얼음 낚시 공짜고요. 아셨죠? 이거 여러분들 정보 되십니다. 왔다! 왔어? 드디어? 아이고, 드디어 왔다. 왔네, 여러분. 자, 여러분, 산천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통님 드디어 왔어요. 어디 스톡에 어디 스톡에. 그러니까 이렇게 땅바닥에 났다가 처음에 꽃이다가 땅바닥에 났었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러다 확 땡겨. 얘가 땅바닥에 떨어진 순간 이렇게 지나와서 물려 그래. 그때? 나는 그게 확 땡기는 거야. 아니, 상관이 없어. 그래서 한 마리 왔습니다, 드디어. 진짜 힘들게 왔네요. 힘들게 왔어요. 등깨기네. 돼지 웅추님 어서 와요. 오늘 잡은 거 총 3, 4, 5마리랍니다. 저희가 잡은 거.